everyone. 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우리 아마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사람들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아기 이름이 Jetstar가 되었다고 하네요. Hello, say hello to baby Jetstar인데요. 자, 우리 제스타 아기에게 인사해 주세요. 안부 전해 주세요라는 건데 On April 22nd, 지난 4월 22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A mother boarding a flight from Singapore to Myanmar named her newborn son Jetstar after the airline. 자, 한 어머니인데요. 이제 지금 그 국제항공인 거죠.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행으로 가던 비행기를 탑승했던 한 엄마가 자신의 새로 태어난 아들이 최근에 태어났는데 그 항공사 이름을 따서 Jetstar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The baby was safely delivered on board with assistance from the flight crew and a team of volunteers.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기를 어디서 출산했냐면 on board,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애를 출산을 한 거죠. 사실 전문 산부인과에서 해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어시스턴스가 있었겠죠. 자, 비행 그 승무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련의 팀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 우리가 꼭 비행에 탑승하면 혹시 뭐 승객 중에 의사분 계시면 뭐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항공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The mother was on a three-hour flight provided by Jetstar Asia, an airline based in Singapore. 자, 이 어머니는요, 3시간 비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기점을 두고 있는 항공사 제트스타 에어라인의 아시아에 서 제공하는 3시간 이제 비행하는 그런 항공사를 탔습니다. Helped by the flight attendants and three doctors, she gave birth to a healthy boy weighing 2.9 kilograms.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팀 of volunteers가 누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비행기 승무원, 즉 제스타 에어라인 항공사 측의 직원들과 세 명의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는 굉장히 건강한 사내아인 2.9kg의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Lur Hoot, the plane's customer, a service manager was particularly helpful.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방금 했던 그 비행기의 customer service manager, 고객 서비스 매니저였던 이 직원이 특별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a spokesman from Jetstar Asia, he exercised utmost care and concern for the passenger, calling for medical assistance on board the aircraft when required. 자, 이분이 활약한 걸 보니까 이 제스타 아시아 측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 직원은 정말 최선의 그런 관심과 또한 보살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으로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를 한 것이죠. 그 승객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의료적인 도움, 의학적인 도움, 그 비행에 탑승한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 있으시면 뭐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Touched by the crew's generosity, the mother whose surname is coincidentally Star, that is really funny, decided to name her child in honor of the airline. 자, 이래서 이 승무원의 정말 아주 헌신적인 그런 어떤 희생적인 어떤 그런 자비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 이름을 갖다가 항공사를 그 기념해서 제트스타라고 지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자, 우연히도 자신의 surname, 자, 성이 family name이 St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이름이 이제 Star인데 이 항공사 이름이 Jetstar Asia니까요. 참 재미있죠. After landing, 자, 착륙 후에 the mother and son were taken to hospital. 자, 이제 병원으로 갔겠죠. 실려갔고요. And were said to be in good health. 자, 아주 건강한 둘 다 상태라고 하네요. They have since been discharged. 그리고 나서는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In a Facebook post, Jetstar Asia stated they would contribute 자, Singapore dollars가 되겠죠. $1,000 to the family.
자,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족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발표했다고 하네요. Gesture Asia allows passengers who are up to 40 weeks pregnant to travel on flights less than 4 hours. 자, 그러면 이 만삭의 엄마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냐라는 문제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제스타 아시아 측에서는요. 최대 40주 임신 기간인 여성은 4시간 미만의 비행에 있어서는 탑승을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However, the airline requires a doctor's note from mothers who are more than 28 weeks pregnant. 하지만 그냥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28주 이상의 임신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타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vocabulary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유난히 좀 긴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자, 전체적인 문장의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they were both graduates of the same college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들이 알고 봤더니 같은 대학의 졸업생이었다, 동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뭔가 알고 봤더니 우연치 않게 라는 거죠. 그래서 coincidentally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coincidental 하면 형용사로 우연히, 우연의 일치의 이런 건데 부사로 ly가 붙은 거겠죠. He's good at all his subjects. 자, 그 애는요, 그 사람은 모든 과목에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 수학에 잘한다. 여러분 다 잘하는데 수학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good이라는 단어 앞에 더욱더 특별히 라는 어떤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So particularly 그 중에서도 수학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e're raising money for a new school.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 raise money라는 표현과 연결해 봤을 때 바로 어떤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And we hope that everyone will contribute. 모두가 조금씩 기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Jane is admired for her. 자, 명사구가 되겠네요. 그녀의 어떤 성품으로 하여금 Jane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she's a kind person who care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신경 써주고 관심을 써주는 아주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generous의 명사형인 generosity. 굉장히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I'll be happy to provide you with whatever. 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제공해 줄게 라는 거죠. 우리가 해당되는 보기 중에서는 assistance. 너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도움이 무엇이든 내가 해줄게 라고 the employee said. 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